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스카이피 프로 완전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IMA105 제품입니다. 개봉은 먼저 해놓은 상태이고요. 제품을 직접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내부에는 이어폰 좌우 한 쌍이 탑재가 되어 있고, 구성품은 보관 및 충전하는 충전 케이스, 여분 이어 팁, 그 다음에 마이크로 핀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지금 충전 케이스는 손에 올려놓았지만 한 손에 잡히는 사이즈로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고, 정면에는 보시면 케이스 위에 덮개를 여는 덮개 버튼이 있고, 뒷면에는 마이크로 핀 충전 포트가 있고요. 바닥면에는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우선 케이스는 뭐 앞에 설명드린 대로 한 손에 잡히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이고, 측면은 무광이지만 상단은 같은 플라스틱이지만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재질입니다. 정면에 열림 버튼을 누르면 천천히 덮개가 열립니다. 내부에 이어폰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LED 인디게이터가 있는데, 충전 케이스 자체의 LED 잔량,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이어폰을 뺐다가 탑재를 하게 되면 LED가 나와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보시면 이어폰이 충전이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25%로 되어 있고 총 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이렇게 색깔이 하늘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아직 충전 중인 제품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덮개를 닫아줘도 상단에 덮개가 투명하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과 충전 중인 이어폰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LED는 충전하다 보면 잠시 후에 꺼지게 되어 있고요. 다시 덮개를 열어서 이어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폰을 꺼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꺼내게 되면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가 되고, 블루투스를 한번 연결했던 제품과는 나중에 페어링이 되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확인을 시켜 드릴 텐데, 우선 잠시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차단하겠습니다. 네, 둘 다 꺼진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안에 스카이 글씨가 보이실 거고요. 특이한 점은 이어폰을 착용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 개념으로 약간 착용이 되게 되는데, 버튼이 보이진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맨 위에가 MDF 메인 버튼이고, 앞쪽이 A 버튼, 뒤쪽이 B 버튼, 총 3개의 버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도 그림이 다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다가 표시를 해드릴 텐데, 메인 버튼 A, B 3개의 버튼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실제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이크가 듀얼로 두 개가 탑재된 제품이라서 통화시 굉장히 통화 음질이 뛰어난 편이고, 안쪽에는 충전 케이스에 탑재되면 연결되는 충전 포트와 지금 보시면 지금 동영상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분 이어팁을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조가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상태라서 실제 착용했을 때 사용 중에 빠짐없이 굉장히 착용이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착되어 있는 여분 이어팁은 보시면 메모리 폼입니다. 추가 이어팁이 있지만 이건 일반적인 고무 제품이고, 현재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건 메모리 폼이라서 좀 더 안정적으로 착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현재 옆에 있는 스마트폰에는 제가 먼저 이어폰을 연결을 해 놓은 상태였고요.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활성화해 놓은 상태에서 이어폰을 케이스에서 열기만 하면 오토 페어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꺼내 놓고 좀 기다리시면 지금 스카이 IMA105 연결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처럼 한번 연결했던 블루투스 장비에는 특별한 조치 없이 케이스에서 열기만 해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음악을 플레이해서 들으시면 되는 건데,
음질은 제가 동영상으로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드릴 거고요. 직접 들어본 음질은 개인적인 평가지만 처음부터 고음까지 올라운드 플레이어 제품이라서 굉장히 표현이 잘 됩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고요.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